그 1년 전에 진짜로 이런 자리를 가졌었는데 감회가 정말 남다른데요. 그 1년 후에 이거 좀 소회를 보자고 하셔가지고 제목을 그냥 벌써 1년으로 했습니다. 바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 저는 이제 창업한 지는 벌써 5년이 됐고요. 이제 2년 전에 지금 하고 있는 이 토스라는 서비스를 시작하기 직전에 저희 팀의 상황은 빚이 한 2억이 있었고요. 8개의 제품이 실패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일하게 좋은 점이 있다면 그 8개의 실패 중에 최근 5개의 실패는 두달 안에 끝낼 수 있었다는 거. 시간을 많이 벌었던. 그래서 이제 3년 정도 그렇게 내공을 쌓고 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절박한 상황에서 이제 팀이 그때 5명 있었는데 정말로 풀고 싶은 문제를 발견을 했어요. 저희가. 그게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송금과 이제 결제 분야인데 그때 이제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결제할 때 2시간을 쓰는 경험을 하고 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게 되게 문제의 폭과 깊이가 깊구나. 되게 많은 사람들이 되게 불편해하는 문제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려고 하니까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하나는 일단은 이게 레귤레이션 어프로벌, 그러니까 이제 금융이랄까요? 어떤 금융 당국으로부터 이런 방식의 어떤 송금이랄지 결제를 할수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자료 조사로는 좀 리젝을 많이 당했던 다른 업체들이 상황이었고요. 하려고 해도 최소 10억 정도, 100만 달러 정도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게 저희 그거였고 두 번째는 이제 더 중요한 건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이 없는데 이거를 하려면 투자를 받아야 될것 같았죠. 저희가 이제 10억을 어디서 가지고 올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런 업에 투자한 것 자체가 당시에는 위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해주기가 쉽지 않았고, 또세 번째는 저희가 오픈 베타로 런칭을 했었는데 한달 만에 정말 수직 상승으로 성장을 했는데 그 오픈 베타 서비스가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차단됐습니다. 이게 뭐 이제 오리진은 어딘지는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네 번째는 또 이제 저희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은행과 굉장히 이제 파트너십이 되게 중요한데 이 서비스 자체가 이제 송금 서비스다 보니까 이 송금 서비스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좀 파괴적인 성격들 때문에 은행들이 되게 주저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잃을 게 없는 상태에 와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한번 해봤는데요. 사실 이 문제들은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었냐면 일단은 알토스 벤처스라고 하는 되게 좋은 그 투자자를 만나서 저희가 사실 당시에 제품 런칭하고 막혀 있는 상태였고 팀원도 5명밖에 없는 상태에 어떻게 보면 가능성만 있는 팀인데 그걸 보고 100만 달러를 선뜻 투자를 해주셨고요. 실리콘밸리에서.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이제 아까 그 임정우 센터장님 말씀하신 그 올해 1월 15일에 있었던 그 핀테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업무 보고 그때 저희가 이제 모두의 5분 정도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 그때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그 사실 그게 굉장히 많이 계기가 된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금융위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법령 해석서를 받았습니다. 공문으로. 원래 이제 공문 받으면 절대 안 되는데 이건 좋은 공문이었기 때문에 받았고 그래서 결국 그이또 이제 이 활성화 방안 이 업무 보고 때 중기청에서 이제 새로운 룰을 만들어가지고 핀텍 기업에 한해서는 벤처 투자를 열어주겠다는 아주 큰 폭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된 거죠. 법적으로 문제 없다. 투자금도 확보했고 투자하는 것 자체도 이거는 가능해졌습니다. 중기청에서 시행령을 바꿔서. 그리고 이제 뭐가 됐든 입장이 좀 이랬는데 이제 법령 해석서도 수신을 했고 현재 저희는 14개 은행과 파트너십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 이 국내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수 있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두달 전에 50억 투자를 추가로 유치했는데 그때는 다 국내 투자자들이 들어오게 됐고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해결이 됐는데요. 저희가 해결하고 싶었던 정말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진짜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는 정말 단순하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계좌 이체할 때 너무 불편하다. 왜 똑같은 비밀번호와 이런 것들을 계속 입력해야 될까? 그리고 알수 없는 이 프로그램 설치와 모바일에서는 잘안 되고 액티브엑스도 깔아야 되고 뭔가 되게 그좀더 사용자 경험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안 될까? 이게 제일 컸고요. 또 결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간편하게 못할까? 해외는 되게 그 당시 이제 그 역직구 뭐 직구 이러면서
그 해외 결제를 국내 소비자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경험하면서 이제 학습이 된 거죠. 왜 이렇게 간편하게 안 될까. 또 세 번째는 이제 제가 대출을 몇 번 받으러 가봤는데 대출 받을 때 왜 꼭 영업점을 이렇게 자주 가야 되며 왜 이 서류들을 꼭 다 내야 되는 걸까. 해외는 안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은 한국에서의 금융생활은 좀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 안전하지도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좀 더 캐주얼하게 금융을 만들어 보자. 이런 게 저희의 이제 미션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뛴 지가 벌써 2년이 됐고요. 실제로 해서 저희가 이제 올해 2월에 런칭하게 된 프로덕트는 이제 이건데 그냥 앱입니다. 그래서 그냥 금액 입력하고 받을 사람을 선택 연락처에서 선택하고 비밀번호 5자리를 입력하면 송금이 끝나요. 그래서 이체 비밀번호랄지 계좌 비밀번호랄지 공인인증서, OTP, 보안카드 다 필요 없습니다. 대신 이제 30만원 한도의 소액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 입력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터치 아이디를 대면 송금이 끝나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죠. 그래서 받는 사람은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이 링크에서 자신이 입금받을 계좌를 입력하면 되고요. 계좌로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무통장 입금 방식의 결제 방식을 다 쓰시면 되게 편해집니다. 예를 들면 뭐 쿠팡에서 뭘 샀다. 그럼 쿠팡이 보통 무통장 입금의 결제 방식을 선택하면은 문자를 보내주거든요. 그 문자에 뭐 요 가상 계좌로 요 금액을 입력하라. 물건 살라면 저희가 제공하는 기능이 그 문자를 이렇게 복사하면 저희 앱이 그냥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가상 계좌 번호와 넣어야 될 금액이 그냥 바로 채워져요. 그럼 사용자는 터치 아이디를 대든지 비밀번호 5자리만 입력하면 결제가 끝납니다. 실제로 저희가 송금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거래권의 한 20분의 1 정도의 비율이 다 이런 무통장 입금 거래를 이걸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제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타임테이블을 보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그 처음에 말씀드린 2년 전이라는 게 이 시점인데 12월 7일에 이제 베타 페이지를 런칭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8개가 잘 안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9번째 토스를 할 때는 제품도 그냥 만들지 않았어요. 또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근데 랜딩 페이지만 이렇게 만들었는데 반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4-5시간 만에 거의 2만 명이 들어왔고요.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엄청나게 리트윗이 되면서 이제 인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할만하다. 그래가지고 5개월 정도 서비스를 굉장히 개선했습니다. 사실 이 5개월이 굉장히 중요했던 게 그 지금도 간편 송금 서비스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시장에 한 8개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경쟁사 대비 거의 4배에서 6배 정도의 트래픽을 이미 갖고 있어요. 그 은행 제휴도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왜 가능하냐? 이때 이제 굉장히 많은 학습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실제로 쓰는지. 저희가 처음 런칭했을 때는 저희 베타 테스터 100명한테 배포하면 5명밖에 안 썼어요. 거의 안 썼는데 이 퍼블릭 런칭하기 직전에는 100명한테 배포하면 55명이 그냥 엄청나게 쓰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5개월 동안 이터네이션이 한 100번 정도 있었고 굉장히 여기서 많이 배웠죠. 그래서 근데 저희 이제 앞에 말씀하신 이제 황 대표님과는 다르게 리걸 이슈가 근본적으로는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 좀 되게 자유롭게 서비스를 개선하면서 했었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내려가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해결책을 찾았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 서비스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우리가 하려면 100만 달러는 필요할 것 같은데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구조를 만들어야 됐고 또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걸 확실히 이제 그 규제 당국으로부터 좀 받고 싶었고 은행과의 파트너십도 되게 필요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투자를 유치했고 그래서 그 올해 1월에 이제 전자금융업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때 이 사이 기간에 뭐 했냐? 이 금융 분야에서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지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비즈니스를 워낙 이쪽 섹터를 모르니까 그거를 배우고 익혀고 관계를 넓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많이 썼습니다. 이때 거의 뭐 엄청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근데도 이제 빨리 단축은 못 시켰고요. 하지만 이때 14년도 8월경부터 이미 국내에서는 그 이제 핀테크가 어마어마한 열풍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잘 하면은 오히려 창조경제와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게 되게 확실시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좋았고 이미 그 올해 초에 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할 때쯤에는 금감원이랄지 금융위에서 굉장히 저희에게 호의적인 이제 잘 해봐라 라는 사실은 입장이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말씀 1월 15일에 이제 청와대 업무보고 때 이제 발표하고 나서 그와 동시에 이제 금융위로부터 법령 해석서도 잘 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올해 2월 25일에
3개 은행과 함께 서비스를 다시 오픈하게 됐습니다. 정확히 10개월 걸린 거죠. 다시 여는데. 근데 이제 되게 많이 바뀌긴 했고요. 뭐 규제 환경이랄지 사업 환경이랄지 이런 거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이제 뭐 메이저 뱅크들과의 제휴나 이런 게 있었고 그 올해 이제 두 달 전에 이제 50억 추가 투자 유치를 하면서 이제 전자금융업자로서는 모든 자본금 요건을 맞출 수 있게 돼가지고 했고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뒤에 성과 말씀드리겠지만 하루에 이제 7천 다운로드 정도씩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국민은행과도 이제 서비스 오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은 저희가 은행 커버리지가 전체 국내 계좌의 70%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큰 성장을 할 걸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임테이블이 있었고요. 그동안 할 일은 이제 인터넷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핀테크 창업은 대부분 인터넷 업계에서 많이 하거든요. 금융권에서 나오셔가지고 창업하시는 것보다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 원래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늘 하던 업무와는 다른 게 되게 많다.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업무로 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되게 시행착오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규제가 법으로 써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게 이제 실제로 적용이 될 때 어떻게 되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 일인지. 그리고 이제 이 또 비즈니스 주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를 이해하고 그 비즈니스 로직도 이해하고 관계도 쌓고 그들이 실제로 움직이는 어떤 동기부여 요소를 만드는 그런 모티베이션 다이나믹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게 정말 정말 오래 걸립니다. 실제로 저희는 이제 여기 다 주체를 써놓긴 했지만 저희가 주되게 얘기하는 곳은 이제 은행인데요. 정말 어렵습니다. 아직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했나 싶고 제휴가 14개는 어떻게 했나 싶고. 네. 근데 언론도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언론이 이제 되게 중요한 문제를 딱 그 퍼블릭하게 만들어주면은 그게 이제 되게 수월하게 해결이 되는데 저희는 사실은 아무래도 결제 뭐 이런 거다 보니까 규제 환경이 그렇게 아주 그렇지는 않았어요. 근데 송금 같은 거는 되게 어려웠던 것 같고요. 풀기가. 뭐 이제 이런 다양한 게가 있고 실제로 그 이제 송금 서비스가 이제 은행권이 아닌 곳에서도 뭐 네이버페이랄지 많이 나오는데 그런 포털 사업자들도 저희가 좀 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렇게 한 조그맣게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가 참 어려워요. 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보기엔 이게 분명히 되게 위닝 비즈니스인데 서로에게 그게 잘 안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일하는 어떤 속도감이랄까요? 이제 아까 말씀 그 황 대표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제 그 사실은 스타트업 벤처 기업은 이제 리스크를 테이킹해서 해보자 이런 마인드셋인데 아무래도 그 파이낸스는 리스크를 해칭하고 이제 잘못하면 이제 책임이라는 것도 있고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 상황들이. 그래서 뭐 허락을 구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되게 이제 권한을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문화도 되게 다르고 비즈니스에 대한 관점도 너무너무 다르고요. 언어가 다릅니다. 그냥.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 되게 큰 거를 딱 던져드리는데 그게 되게 별게 아니라고 보시는 경우도 많고 저희가 보기엔 그렇게 큰 비즈니스 기회가 아닌데 되게 좋아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또 속도가 되게 다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30배 정도의 속도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결정이 스타트업에서 보통 하루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금융권에서는 30일 정도가 걸립니다. 실제로. 근데 이게 저는 잘못됐다고 보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좀 안정적으로 그나마 운영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은행을 옥죄는 규제는 저희보다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근데 이런 속도감에 굉장한 차이가 있고 언어를 얼라인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 비즈니스 언어를. 실제로 또 문제는 이제 사람이 되게 없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 이걸 하려면 결국 IT에 대한 이해와 파이낸스에 대한 이해가 다 있는 어떤 교집합 이런 멤버여야 되는데 지금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금융권에서 IT를 더 공부하던가 IT에서 이제 파이낸스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왼쪽 방향으로 되게 많이 되고 있는데 되게 이제 새로운 걸 만들어서 하려는 그런 어떤 창업가들의 열정이 사실 이런 사실 황 대표님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열정 때문에 굳이 그걸 풀어가면서 사업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돈 벌려고 했으면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런 엔터프레니어십이 지금 되게 리소스로 되게 필요하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진짜로 사람이 없다 너무 한국은 그 시대정신의 차이가 정말 이거 되게 큰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모델을 지금은 이제 핀테크라는 거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미나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 예, 그 실제로 그 이제 많이 에듀케이션이 저는 시장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해외 핀테크 사업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그러한 모델이 갑자기 나온 이유들이거든요. 그런 마인드셋인데 그게 되게 공유가 안 돼 있는 느낌이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저희 비즈니스 모델 같은 거 해보면 저희는 송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돈을 버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은행에 수수료를 많이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번 나오는 얘기가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 이게 건당 이렇게 돈을 잃어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려고 하냐 이런 얘기부터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인터넷 업계랑 이런 얘기를 해보면 100만 명 모으는데 얼마나 걸릴 거 아니야. 이 얘기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트래픽을 모으면 어마어마한 시장 기회가 있다는 거를 바로 이제 캐치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그 저희가 커버하는 거는 이 제너럴 커버리지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제 금융을 처음 익혀가는 되게 불편해하는 세대들, 밀레니얼 세대들이라고 하는데 해외 핀텍들도 거의 커스터머는 다 밀레니얼들이에요. 그 로빈후드, 뭐 증권거래하는 로빈후드랄지, 뭐 벤모랄지 이런 거 다 20대, 30대거든요. 근데 이제 은행은 아무래도 제너럴 파퓰레이션을 커버하는 게 맞으니까 이거는 시장 전체의 자금을 융통하는 게 은행의 역할이기도 하니까요. 저희는 이제 되게 커버리지가 그렇게 세그멘테이션이 돼 있다. 그리고 이제 네 그런 어떤 그런 차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새 하는. 근데 그 실제로 보면은 이 핀테크 금융기관의 역할을 보면은 그 이게 엑센추어 작년 글로벌 서베이 결과인데 절반 이상의 은행 임원들이 최근 2년 동안 있었던 가장 성공적인 혁신들은 모두 외부 파트너 업체와의 협력이나 해당 업체를 인수함으로써 이루어졌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실제로 그 뭐 CB 인사이트란 이런 데이터 보면은 그 미국의 메이저 은행들은 대부분 그 뭐 스트래티지가 어드밴티지 그러니까 전략적 투자를 하거나 같이 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사거나 같이 하거나 경쟁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요. 그래서 뭐 이렇지 않은 은행은 제가 알기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들었는데요. 근데 이게 핀테크 업체가 잘 나가는 데를 잘 보면은 뒤에 다 은행들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스퀘어 캐시라는 업체도 체이즈가 투자하게 했고요. 그 벤모라는 업체도 제가 알기로는 웰스파고가 뒤에서 프로세싱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 뭐 랜딩클럽도 여기 시티그룹과 같이 손을 잡고 진행하고 있고요. 뭐 랜딩클럽 자체도 웹뱅크가 뒤에서 사실은 그걸 해주는 거기도 하고 처리를. 그래서 이렇다라는 거가 이렇게 안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핀텍 기업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은행도 사실은 좀 그런 관점에서 봐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 저희 성과를 보면은 되게 이제 한번 쓰면은 맞들리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픈한 지 7개월 좀 넘었는데요. 아니구나. 10개월 가까이 됐는데 7개월 뒤에 리텐션. 그러니까 7개월 전에 가입한 사람이 7개월 후에 지금 얼마나 쓰고 있냐. 이거를 보면은 4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거죠. 보통 SNS들이라고 하는 중독성이 높은 SNS가 두 달 뒤 리텐션이 55% 뭐 이렇게 됩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정도 급이 되면. 근데 이건 금융 서비스인데도 굉장히 리텐션이 높다. 지금 그렇게, 그리고, 지금 이게 또 이게 지난주에 송부해드렸는데, 바로 이번 주에 이미 데이터 업데이트가 돼서, 이거 다 이미 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송금액은 지금 6억이고요. 하루 처리 건수도 2만 건을 좀 넘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되게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뱅크월렛 카카오가 그 올해 1월에 데이터를 이제 국정감사 때 살짝 드러난 적이 있는데 그 거래량이 한 8배 정도 되고요. 네이버 페이의 계좌 기반 결제보다는 4배 정도 많은 거래량입니다. 근데 저희가 메이저 뱅크가 아직 없어요. 국민은행도 이제 오픈 예정이지만 아직 안 했거든요. 이번 주 오픈 예정이지만. 그러니까 사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이런 은행들, 은행뿐만 아니라 이제 증권사와도 연동이 돼가지고 함께 하고 있고요. 그래서 되게 저희가 결국 되게 많은 그 위닝 그 포인트를 많이 드리고 같이 이제 아직 언론에는 안 나왔지만 되게 많은 비즈니스를 좀 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없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팀원이 한 30명 되는데 이 금융을 혁신하고 싶다는 모티베이션을 갖고 있는 멤버들을 모으는 것 자체가 제일 많은 시간을 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되게 좋은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